근데 이거 위버스 라이브는 좀 저희 그건 분들만 보실 수 있는가? 가입되면. 그죠 위버스. 뭐야? 됐다. 저희 가입 안 하면 못 보는. 어 됐다. 됐습니다. 이거 예. 바뀌었나? 댓글 바뀌었나? 아직 안 바뀌었죠? 아, 바뀌었다고 했는데. 바뀌었대? 오, 오 바뀌었어. 오 바뀌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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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혹시 그래? 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그럼 이렇게 보자. 이렇게 보면 되지. 원래 이런 형태가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한번 보고. 어 뭐야 케이크 썼네? 네. 이제 봤다. 근데 케이크 아 이거 할 수 있어요. 한 입 좀. 이런 아니, 이런 거 어차피 못 보자. 자 이렇게 여러분 봅시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원투 컴백.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초부터 걸킬까요? 오케이. 네 좋아요. 와 조심 조심. 죄송해요. 용기야 용기. 용기 나. 형아 위험한 거 내가 할게. 죄송해요. 왜 이렇게 어 내가 용기 났다. 아 땅에다 놓고 해. 땅에. 아까 하나를 괜히 부셔먹었다는 생각이 지금 들지 않아요? 내가 제가 할게. 잠깐 불길해요. 어 됐다 됐다. 나이스. 대화를 좀 만들었어. 불장난은 그걸 써. 어, 어, 아이스티 왔어요. 와 뭐야? 아이스티, 아이스티. 뭐 택 빼줄게요. 저 아니에요. 택 뺄까요? 저 저도 아니에요. 뭐야? 형 Where's Jay 이러시는데요? 어, 제일 진짜 많이 탔다 이렇게 보니까. 라떼. 핫도그 진짜 많이 탔어요. 한 거 아니야? 밖에 나간 적이 없는 게 타고 나. 아니 조명에 탄 걸 수도 있어. 형광등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맞춤이기 때문에 어, 커피 마실게요. 저도 라떼. 아, 저 라떼 먹을 사람? 라떼! 라떼는 갖다 버려야 돼. 아이스티 먹을 사람? 아, 아 이거 아메리카노가 없네. 저 좀 쓴 거 좋아하는데. 이거. 자, 오케이. 한번 노래를 불러볼까요? 뿌잉뽕. 잠깐만, 발동 끝으로 할까요? 발동 끝으로 가. 뭘로 갈까요? 발동 막방 축하. 아, 막방 좋다. 오케이, 5, 6, 7. 막방 축하합니다. 막방 축하. 사랑하는 해나 잎을 막방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아우 진짜 왜 그래? 어침 너무 많이 탔다. 뭐야 이거 보여드려 이거 보여드려. 아 왜 하지 어차피 나가자. 어차피 나가자. 야, 승관포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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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두네, 제발. 와. 왜 푸가 아니야, 푸였어, 푸. 와, 진짜 아, 잘생겼네. 수고 많았다. 수고 많으셨어요,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저 5주 했어요, 저희. 와. 한 주 10거 빼면. 네. 아, 잠깐 브레이크 타임 가지고. 네, 일주일 동안,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강제 브레이크 타임 가지고. 5주 했죠. 아, 시간이 빨리 갔나? 제 머리로. 빨리 가진 않았던 거 빨리 간 거 같기도 하고 저 솔직히 파라독스 했던 거 진짜 금방 갔어요. 근데 피처 퍼펙트 중간에 쉬는 날이 진짜 진짜 오래 걸려. 네 맞아. 빨리 안 갔어. 근데 피처 퍼펙트 활동은 솔직히 좀 너무 안 가긴 했어 시간이. 저희는 그래도 가수분들이 이제 음방 오가는 거를 다 봤기 때문에. 맞아. 근데 그거 뭔가 어느, 근데 어느 분이 끝나고 어느 분이 하이틀 활동이 약간 오래전 같지 않아요? 맞아. 하이틀이 한 3주 전이죠? 오래전이긴 해. 아 어, 그러네. 하이틀 벌써 한 달 됐네. 타이틀 막방이 근데 컴백 시간이 엊그제 같다 지금. 3주 전인가? 아닌가? 3주 맞아요. 3주. 3주 전인가 아닌가? 그 라임이 맞는데. 인가? 인기가요. 아니지. 2주 했지. 뭐 타이틀 2주 하고 타이틀 2주 일주일 하고. 쉬고 아, 타이틀 2주였구나. 파라독스 2주. 아, 2주였네. 타이틀 3주 했어요. 아, 2주. 2주 했어. 2주 했어. 그다음 그리고 딱 패러독스 변경하려는 시점에 첫방 딱 하고 그 목요일 날 재영이 뭐 아침에 코로나 걸렸어. 야, 근데 신기하게도 거기 저도 있었대. 목요일이야? 목요일, 목요일. 그래갖고 저희 그래갖고 릴 때 못 찍었잖아요. 아 맞다. 맞아. 아 맞아. 그러네. 맞아. 원래 이벤트 미벤도 못 나. 원래 라디오에서도 맞아, 맞아, 그 맞아. 라이브 할 뻔했는데. 근데 그주 쇼챔까지 했잖아. 쇼챔 안 했어. 쇼챔 했어요. 그렇죠. 그게 전주. 전주. 그 주에 쇼챔 안 했어. 그래갖고 이제 원래 저번 주에 찍었어야 될 릴 때는 이번 주에 찍었죠. 네. 아 저저번 주구나. 근데 반응이 되게 좋아요. 일단 뭐 근데 파라독스 진짜 있어. 좋았어요 저는. 오. 맞아요. 특히 저번 인가 저번 주. 아 그 실트에도 막 올라오고 막. 맞아요. 아, 그거. 아, NFJ 그 의상 바꾸고. 어떤 거 어떤 거? NFJ 저 의상을. 아아 정원이 경찰 제거. 아 그거. 실트 오르고 막 그런데. 너는 그냥. 컨셉 NFJ 맞아요? 컨셉이 NFJ 컨셉.
근데 오늘도 비슷한데? 맞아. 별반 다를 거 없긴 해. 그냥 제이크이긴 해. 그냥 제이크. 양재. It's me. 이거 무슨 케이크예요? 당근 뭐... 무지개 케이크 같죠? 당근 먹어도 돼요? 근데 진짜 왜 이렇게 먹어? 맨 아래... 저 이거 먹어봐도 돼요? 먹어도 돼요. 맨 아래는 시금치 맛? 이거 아닌가? 시금치 맛? 제가 한번... 와! 뭐야? 나도 그냥 사고 많이 친 것 같아. 이크... 이크야? 이크예요. 예. 예. 뭐야? 나 그냥 사고 많이 친 것 같아. 수건... 아니 그... 대단의 민족. 디자인 바이... 배맨. 배맨이에요. 배맨.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대표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자 ASMR. 그 위에 무슨 맛인지 그거 볼케이노 맛 아니에요? 맞춰봐요. 볼케이노 좀 매워 보이는데. 불닭 맛. 태양초 고추장. 근데 진짜 약간 불량식품 같은 생겼어. 그냥 케이크에다가 생치랑. 그렇게 맛있어 보이지. 자 어때? 하나 떡볶이 맛이다 이거. 두 번째 건 당근. 두 번째 건. 두 번째 거는 세 번째 건. 그... 세 번째 거. 노제. 노제. 비타민 C 많이 들어있을 거. 레드 콤보 맛. 예? 예. 아, 장난이에요. 그냥 아. 그냥 빵 맛 나요. 땡촌? 이건 무슨 맛이야? 레드 콤보. 그냥 생크림 맛. 맨 아래 시금치 맛. 어? 이거? 네. 진짜 먹어봐. 먹어봐. 잡아야 되지. 뭐 근데 그냥 빵 맛 나요. 이거 숫자가 왜 3이에요? 저희 미니 3집. 미니 3집. 와 벌써 미니 3집이네. 정규 1집까지 하고. 이게 좀 수고하셨습니다. 좀 빼가요. 다음은 뭐죠? 네 번째 정규 앨범. 다음은 또 모르죠. 다음은 또 모르죠. 다음이 뭐 정규로 올지. 정규로 올 수도 있고 미니로. 오! 무슨 말 대박인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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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계시하자 거예요. 한국 스파이더맨이었다.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오늘 왜 이렇게? 리플 좀 조심하세요 리플. 여러분. 여러분. 리플 오늘. 와 방금 내 방송도 내가 놓은. 이거 없으면은 진성은 그런 게 없네. 라이프는 없지. 저도 이번에 저희 활동하면서 세 번이나 1등했어요. 와, 빠져. 아 그리고 그래서 한인데 핫스테이지 저희 2등이었어요. 맞아, 맞아. 오늘 2등이었어. 파라독스. 와, 그 저번에 1등하지 않았어요? 네, 타이틀로 1등하고. 와, 이거 수록곡도 이게 오르기 쉽지 않은데. 뭐 받지 않았어요? 상. 맞아, 우리 거 받았어. 저는 이게 그 음방 1등보다 더 값지다고 생각하는 게 팬분들 투표였죠. 그쵸, 100% 맞아요. 그만큼 그 저번 인가가 반응이 좋았다. 맞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아 그게 들어간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무대가. 그 무대가. 근데 진짜 좀 그 뭐가 제일 좋았어요? 약간 무대 했던 것 중에서. 저는 솔직히? M카 그 가쿠란 입었을 때. 아 붙잡고 백테스트. 그 회색. 오, 가쿠란. 아 회색 맞아. 네, 그게 너무 예뻤어요. 솔직히 아, 난 재밌는 진짜 파라독스 압도적으로 무대하는 건 재밌었다. 저도. 생각해. 아 그래요? 뭐가 제일 좋았어요? 파라독스 중에서. 파라독스 중에서도 그냥 파라독스가 되게 좋은 게 뭔가 뭘 껴맞춰도 뭔가 그냥 컨셉이 되지 의상 아니면 뭐 제스처 같은 거 뭘 껴맞춰도 다 되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 그건 좀. 그건 쫑이야? 그건 쫑. 아 저는 근데 의상은 맞아? 날 그렇게 봐 나. 아니 저는 그 표정 봐. 논다는 여기 진짜 서운한 진짜 서운한 표정이야. 아 근데 종국이 말대로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근데 저 진심이에요. 버클에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스마일링 페이스잖아요. 네. 근데 버클에 처음 써봤는데 아, 네. 무대에서. 아 언제지? 그 제이 형 그거 귀여웠을 때. 아. 아 그거 엘보 아 그거 엘보 귀여웠을 때. 어 솔직히 저는 무대 들어가기 한 10분 전까지도 그 컨셉을 이제부터 그 백패키를 근데 진짜 그 백팩이 우리 그거 뭐지 그거 있잖아. 나 무릎 보호대 팔꿈치 했는데 그 뭐지 진짜요? 어 그 무릎이었어요? 어. 백팩 우리 그거 했었잖아. 그러니까 아 피팅 할 때 백팩이 갑자기 뭐지 이거 뭐지 이게 이걸 무대에서 입는다고. 그렇게 생각. 근데 졸려서 전신 진짜 입었어. 그 M카 중간 복도 지나갈 때 너무 민폐였어. 아 맞아. 돌아보려고 인사를 하려고 그러면 옆에서 치는 거. 약간 맞아. 지하철에서. 어 안녕하세요 하는데 옆에 탁 치고 막 부피가. 이거 앞으로 매야 되는데 여기 거쳐내가지고. 아. 근데 너무 좋았죠. 거의 지하철 같았어. 네. 근데 너무 좋았지 않아요? 근데 그거 되게 좋아졌어요. 약간 그게 약간 좀 그 무대의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바꿨잖아요. 아무 장점이 뭐냐면은 만약에 바나나를 밟았어. 그 뒤로 넘어지잖아. 네. 그럼 이제 범퍼가 있어서. 아, 그렇죠. 그리고 저 선풍기 그거 다 넣어놓고 올라갔어요. 오, 오 아, 진짜? 진짜? 더우면 꺼내서 쓰고 그래. 거기 구멍 뚫어가지고 선풍기 달아놓으면은 이제 무대하면서도 선풍기. 그리고 거기 구멍 뚫어가지고 안에 보조 배터리 넣어놓으면 선만 이렇게. 어, 그거 있어요, 이렇게. 진짜 가방. 그러니까 또 그게 해놓고 그러면.
입고 있어요. 그 물도 이렇게 물도 이렇게 물 마실 때 그거 등산하는 도라에몽이야? 마이크 찰 때 그쪽 그 마이크도 계속 이렇게 빼가지고 인이어도 그냥 다시 패스터 마이크 넣어가지고 그게 집을 들고 다녀. 긍정적인 걸로 생각하면은 정말 수도 없이 많으니까요. 근데 그거 진짜 폭신폭신했어. 비닐이 있었대. 그 의상이 좀 편했어. 저는 그게 제일 좋았어요. 그 뭐지? 기자네야. 아 기자네야. 기자네야 컨셉. 기자네야 제일 재밌긴 했어. 그 의상 트레이스요. 트레이스. 근데 사실 트레이스 칼이 있었는데. 고우야신 아니야? 데인. 오 라임이 맞네. 근데 그때 제가 수트 입었잖아요. 그 부츠를 신었었거든요. 근데 그 부츠가 생각보다 미끄러워서. 아 근데 좀 어쩔 수 없어. 인가 바다 살짝 그 이런 느낌 이랬어요. 기억할 때 미끄러워. 앵클 부츠. 저는 그냥 편했어요. 그냥 평소에 입을 것처럼. 평소에 입었던 그냥 사복처럼. 나도 편했어. 저 진짜 편했어요. 그 딱 경찰관이니까 편한 거 신어야 되잖아요. 뛰어나. 안 편해 보이는데 이거 장갑. 장갑이 따뜻해. 땀이 차. 근데 되게 편하게 움직여지는. 맞아. 귀여워가지고. 기능성. 그 장갑 너무 귀여워. 맞아요. 귀여웠어요.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손호 알바생. 카페 사장인가? 이렇게 하면 이게 더 편하지? 네. 근데 이러면 얼굴 안 가려. 보이긴 해 그래도. 어 훨씬 크다 댓글 창. 근데 댓글이 너무 빨라요. 다들 보이나요? 이거 하트 모양도 오묘하게 바뀌었다. 그쵸? 어디요? 이거 여기.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하트 클릭하는 거 딱딱하게 살짝 바뀌었어. 어 좀 커진 거 같아. 누르는 게 누르는 거. 이렇게 댓글 너무 빠른 거 진짜. 못 읽겠어. 안 돼 안 돼. 아직 고정을 하고 이거 시력 좋아할 것 같아. 이렇게 방 끼는 거 같냐? 킹크만 빵. 오. 귀엽다. 너무 잘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언어 그거 못하나? 사랑해. 언어 이거. 성훈아 지우학 봤어? 안 돼. 못 봤습니다. 아 조금? 아 그분이랑 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좀 신기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앞에보다 말았는데 여타보다 말았는데. 재밌네. 그때 그 드라마에 나오신 분이 MC를 하고 계셔가지고 뭔가 연예인이 됐으면 연예인을 보는 느낌. 맞아요 진짜. 연예인 남, 오브 연예인 남원조님이다. 거기서 온조. 아 네. 온조. 온조. 아 그 극 중에 그거요. 극 중에 이름이. 저건 아이스티 벌써 다 먹었니? 뭐야 그 어색한 웃음. 약간 마시는 거를 너무 빨리 먹긴 했습니다. 엔하이픈 버라이어티 쇼가 그리워. 아 뭐 에너클라 뭐 이런 거? 에너클라 이제 저희 활동이 끝났으니까 제발 좀 보실 이제 하실 거예요. 다시 하자. 활동 끝나면 에너클라 시작되는 느낌. 그쵸. 공간하면서 활동 시작하면 없어요. 아 맞다. 저 오늘 인가 작가님한테 그거 받았어요. 고양이 세트 받았어요. 그 뭐야? 고양이 그 스티커랑. 고양이 키링이랑 아, 막 고양이 도장 이런 거 봤어요. 오늘 올리겠습니다. 희승이 농구를 잘한다. 작가님이 주셨다고? 희승이 형 농구 잘한다. 저요? 아 그거 오늘 떴던데 엔터키. 아아 파라독스 뮤비. 한 농구 합니다. 비하인드요? 오 희승이 형 농구 잘하는데. 그 농구만 할 거 있잖아요? 뭐 옛날에? 슬램덩크? 슬램덩크 뭐 거기서 강백호? 강백호. 그러면 200호네 이승이. 그죠. 바스켓도가 싫다. 강백호. 200. 300. 아. 그때 저 그날 좀 농구 잘했네. 아 그때. 네. 파라독스 뮤비 촬영인데. 3포인트 엄청. 아니. 와 너무 빨라. 그것도 진짜 몇 달 전이네 벌써. 한 달? 근데 저희 활동하면서 뭐 궁금하신 거 없었어요? 어? 여러분? 공부하신 거요? 궁금하신 거. 궁금했던 거. 저희 말고 엔진. 아 그. 아. 형이 생각하고 있지 마요. 형이 그럼 대답해야 돼. 질문하고 뭐 나한테 말한 줄 알았어. 이번에 약간 다들 파라독스 하면서 뭔가 약간 다들 표정이 되게 늘었어요. 약간 뭔가 다양해졌어. 맞아. 아, 선우 형 되게 이거 등등. 선우 어텐션 잘 추더라라고. 어텐션 please 모두 날 좀 먹게 딱딱 날 좀 먹게 아마 아 그 포스트에서 그분들 그 뉴진스 아 예 그분들 틱톡 아 그거 찍었구나. 아 손 진짜 잘 추던데 진짜. 어떻게 그렇게 잘 추던지 아 좀 배우고 그 예전에 그 뭐냐 그 장기자랑의 그 선태가 나왔어.
아, 옛날 분의 리드. 아, 선우 막 그런 팬시랑 뭐 그런 거 하지 않았어 옛날에? 아, 터시 선배님했던 거. 와우. 선우 진짜. 선우. 나도 영상 봤는데. 감사합니다. 그 선이 어디 가지 않아. 운동장에서. 그래서 춤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주는지 몰라. 어떻게 해주는지 몰라. 근데 그게 진짜 떨리거든. 그 중학교 때 이제 맞아. 체육대 같은 거 하면은 맞아요. 막 운동장 가운데서 흙밭에서 하는 거 있잖아. 와. 다들 하더라고. 다 보고 있어요? 선우는 찾아봤어요. 긴장을 안 해요. 그때부터 프로 정신이 찾아봤어요. 저도 경력이 아, 맞잖아. 뭘 찾아봐. 그때부터 이미 경력직 같았어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축제 한번 나왔거든요. 그 거기 무대에서 이제 DNA 한번 쳤었는데. 오, 그때 했었잖아. 아, 그거 저 봤어요. 네. 그때 떨렸어요? 아 진짜 떨려. 그거 그때 기억나. 이거 그때 떨리긴 해. 축제 해도 돼요? 했던 그 신인개발팀한테 물어봤던 거. 아, 그죠? 그때 기억나. 나름 저는 이제 빅히트의 어떤 사명감. 그쵸?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빅히트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자존심. 이제 사명감. 있으면 아, 맞아, 맞아. 그래도 이 학교에서는 내가 빅히트를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아, 좀 잘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약간 빅히트 그거 있잖아. 이렇게 생각. 빅히트 레전드 히트 부심. 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떨리는데. 근데 선우는 대단하다. 잘했어. 아, 네, 감사합니다. 잘 추더라고요. 맞아요. 어, 선우 형 봐야겠다. 아, 이번 활동에서 가장 좋아하는 안무 알려달래요. 전 파라독스 거. 파라독스. 뭐 멋져? 어, 저는 코러스. 코러스가 되게 착착 감겨요. 훅이요. 훅. 아, 여기. 아, 맞아. 여기 좋고. 에이. 전 들어와 들어와요. 이 약간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여기. 앞에서 좀 이렇게 빡세 하고 가는 게 좋아. 여기가 좋은 거 같아. 맞아. 느낌이 되게 있어. 아, 거기 다 파라독스. 네. 제가 좋아하는 안무 막사도. 아, 제가 좋아하는 댄서분이 사실. 아, 진짜? 거기. 멜빈. 느낌이 좋아요. 멜빈 팅팅. 팀 팅팅. 팀팅. 팀팅이라는 호주 그 과자 있는데 진짜 맛있어. 어, 나 그거 아는데? 어, 나도 알아. 그거 엄청 악마의 악마의 돌. 아니 막 그 진짜 의식을 말하면 딴 얘기도 그게 맛 진짜 많고 거의 우리 인간 알고리즘이야. 엄청 많아. 진짜 내 초콜릿 빅데이터. 초콜릿 과자에 초콜릿 그거 이렇게 어, 나 이게 색색이야. 아, 그거 알지. 팀템스다. 아닌가? 팀팀. 팀템이야. 아, 팀팀 그냥 똑같잖아. 텐텐 아니야? 팀템스. 텐텐이야. TIM. TIM. TIM 이런 거. 텐텐. 그거. 예. 그거 알죠, 형. 어, 그거 알지. 아닌 것 같아. 정말 살 엄청 찌고 그러니까 살 엄청 찌고 예, 예, 진짜 맛있어. 우유 찍어 먹었지. 우유 찍어 맛있고 네모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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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랜만에 아, 먹고 싶다. 어, 알지, 뭐야? 그거 알지? 어, 아 잠깐 뭔지 알아요. 어, 어, 뭔지 알지? 뭔지 알지? 아 그거 이거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 아 그거 무슨 터셨는데? 뭐 그 운이 좋으면 뭐 별 모양 그런 나오고. 그거 아니야? 그거 안 된다. 오빠이냐? 아 이거 이거 두 겹 있는 거 두 겹. 그 먹으면 안에 두 겹이야? 아니야? 그 당첨 무슨 살려야 죽을공장이에요? 포켓몬빵이에요 무슨? 그거 맞죠? 맞아. 두 겹 있는 뭐 하트 모양 파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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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다른 파텟 나는 팀팀이야. 팀팀 팀템이었나? 팀템이었나? 탐탐이야. 팀템이야. 팀템이야. 팀템 맛있어요. 팀템 맛있어요. 이거 전자레인지에 올라오는 거 맛있어. 그거 근데 살 엄청 맛있죠? 오케이 과자 얘기 여기까지 하고 오케이 살 진짜 맛있지. 한번 댓글 읽어볼까요? 레인스토밍 하는 거 같아. 아니 오늘 과자 나눠드렸으니까 얘기한 거예요. 맞아요. 아 맞다. 이게 그게 다 연관이 돼 있는 거라고. 우리 소근이랑 나랑 그게 바로 한 거지. 오케이. 저녁 먹었어요? 저녁 먹었어요? 저녁 먹었어요? 저녁 먹었어요? 스테이크 먹었어요. 스테이크 먹었어요. 스테이크. 스테이크. 스테이크 파스타 먹었어요. 저는 샌드위치 먹었어요. 근데 형 갑자기 왜 샌드위치 먹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 남기는 거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그때 간식 치킨 먹었잖아. 아. 아 너무 배 불러가지고 샌드위치 먹었는데. 오늘 타이밍 놓쳐서 점심을 못 먹었어. 당장 먹게 됐어. 음반 때는 제대로 식사를 못 하는 거. 그래도 인가에는 편의점 있어가지고 약간. 되게 좋아요. 매점. 매점. 아, 매점. 편의점이래. 아이스크림 맛있어. 그 뻥튀기 시점. 네. 아, 그 하트 모양 뻥튀기. 하트. 네? 하트 모양이에요. 응. 아, 이거. 어. 아이스크림도 맛있잖아. 이거 이렇게 생긴 거. 아, 뽕따. 뽕따. 뽕따 뽕따. 뽕따. 이렇게 생긴 거래. 이렇게 생겼잖아요. 아, 그런데 그래서 뽕따인가? 따 뽕. 근데 여기 여기가 제일 뽕따 뽕따. 아니 뽕 뽕 따서 이렇게 뽕따. 나 깔 때 뽕 소리 나요? 뽕. 그건 모르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댓글 어떻게 뭐? 뭐야? 댓글 창이 사라졌어. 아, 어, 어, 아, 됐다, 됐다, 됐다. 끝난 거야. 뭐 말해? 아니 그리고 저희가 지난 일주일 동안 가사 맞추기 해시태그 이벤트를 진행했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뭐 갑자기 있어요? 갑자기 뭐 대사 아, 같은 거 있어요? 뭐 대사 같은 거 있나 봐. 매끄러운 진행이. 매끄러운 진행이 아주 인가 MC답네. 아 인가 이일 아니 뭐래? 이주차 MC. 전 MC. 전 MC. 전직.
아, 우리 MC만 두 명이에요 지금. 그러게. 아, 그런가. 왠지 근데 연준이 형이 MC고 이분은 그냥 연준이 어, 형. 오늘 어, 연준이 형 복귀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연준이 형 잘 오랜만이시더라. 오랜만에 보니까. 네, 뭐 아무튼 방금 선우 형이 말했던 것처럼 그거 일주일 동안 했었잖아요. 네. 그게 근데 아까부터 계속 댓글창에 올라오는데 약간 콘서트 스포가 아닌가, 약간 챔버5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챔버5 이제 앞으로 없을 네, 앞으로 없을 수... 아 있을 수도 같아요. 근데 네,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수도 뭐... 없을 수도 나오고. 계획은 아직 잘 네, 계획은 없어요. 아직까지의 계획은 근데 없고요. 그거 말고도 좋은 거 많으니까. 네, 그렇죠. 저희의 이제 이 했던 거는 그 가사는 꿈속입니다. 일곱 명 다 그 가사 맞추기 안에 들었던 거 네 꿈입니다. 꿈 준비 네 그렇습니다. 그냥 약간 사실 저희가 그냥 소통하는 것도 재밌지만 이렇게 뭔가 이벤트 해시태그 이벤트 하면은 더 재밌을 수 있어갖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 사진 막 되게 맞아요. 많이 올렸죠. 다들 사진 많이 올렸죠. 제이크가 이렇게 자고 있는 거 좀 꿈 꿈이어가지고 이건 렉스 이게 뭐예요? 온라이트? 파라독스 인베이션이야. 아, 오르나이트 니폰 크로스 X NNNX 그 꼭 두 번 말했네. 네 맞아. 아시마생 모이 모이츠노. 네네 조순이다. 네네 조순이다. 방송 패트는 조순이가. 조순이가. 너 해봐. 조순이가. 방송하고. 패트 점수. 생방송이요. 패트 점수. 그 뭐야 그거. 뭐라니까? 트위터로 많이 와 댓글 진짜 빠르다. 고요함 신고해 아니 아니 잘못 눌렀어. 신고해 뭐 before 최영훈 사람 신고 almost before. 아 맞아 그리고 콘서트 몇 곡으로 하는지 알려달라는데 이거 알려주실래요? 안됩니다. 이건 스포이기 때문에 35곡 아닙니다. 저희 곡이 아직 35곡이 없을걸요? 마라톤 있을걸요? 거의 마라톤이 없을걸? 인트로 그런 거 합치면 있을걸요? 아, 아 나레이션을 할 수 어? 나레이션 하면 재밌겠다. 이거는 뭐지? 이게 멤버십 가입한 아, 아니 그거 아니에요? 아니 안 보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멤버십 가입한 그럼 거. 우리가 왜 보여? 맞아 이 우리 계정이야. 아니 그러니까 자기 계정을 아 맞아 아니 그러니까 자기 계정을 안 보이게 하는 아 이거 너무 빨라. 아 그런 건가? 그 맞잖아 이거 몰라. 그러면 대부분의 가입 안 하는 거 아니야? 예? 그렇게 되지. 선우 씨 왜 너무 이뻐? 이거 가입 안 하면 안 보일걸요. 안 보일걸요. 선우 왜 이렇게 예쁜데? 예쁜이에요. 뭐 먹고 그렇게 예뻐요? 삼겹살이요. 맨날 뭐 혼자 먹는 거 있잖아요. 엔젠 사랑. 오. 전사겼어. 삼오 오빠. 삼겹살 오징어 볶음. 아, 삼겹살 오징어 볶음 먹어 봐. 삼겹살 오징어 볶음 너무 많이 먹어. 언제까지? 삼오 오빠. 와 너무 빨라 진짜. 근데 진짜 처음에 웃겼는데 약간 삼겹살 오징어도 점점 질린다. 그니까. 웃기라고 하잖아. 이거를 한 진짜 한 내가 듣기를 진짜 한 열 번 들어. 맞아 진짜. 그럼 쭈꾸미 삼겹으로 먹어. 준삼 준삼 오빠 준삼 맛있긴 하지. 준삼 진짜 먹고 싶은데 준삼 맛있죠. 맛있어요. 볶음 준삼 맛있어. 당근 있는 거야? 네. 오 매운 거. 어 오늘 내 생일이다. 어 하나 둘 셋.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happy Benji. Happy birthday to you. 며칠이죠? 8월 5일인가요? 7일인가요? 8월 아, 7일 생일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에이, 와, 딱 한국에 온지 3년 일주일 전 됐어요. 아 진짜? 와 축하드립니다. 8월 1일에 왔어요. 와, 2019 내일 딱 그러면 이제 소소한 TMI죠. 8월 독스 인베이션. 네, 텐션. 그래서 나요. 그대로 나가면 돼요.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제가 아직 안 연습이 있어요. 아유, 안 연습을 와야 돼요. 안 연습을 와야 돼. 어디 먼저 맞다, 케이콘! 저희 19일날 케이콘 가잖아요. 맞아요. 아, 아 진짜 너무 기대돼. 와, 기대돼. 빨리 미국 가고 싶어, 진짜. 첫 LA. 첫 미국. 궁극동 LA. 독일의 그 진짜 라이브를 또 다시 느끼고 싶다. 아, 아 그때 진짜 좋았는데. 아, 근데 큰일 났어. 영어를 못해가지고. 저도. 아니, 다 못해. 그 저희가 며칠 그냥 그거 비자 그거 하러 갔잖아요. 대사관. 아 맞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세 명이 맞아요, 갔는데 맞아요. 희승이 형 저랑 선우 이렇게 갔는데 왜요? 아 네네네 그래 말씀하세요. 네. 아 뭐 상관없어요. 날짜는 얘기 안 할게요.
날짜는 언제 갔는지 얘기 안 하고 어쨌든 갔어요. 뭐 이제 뭐 날짜는 뭐 그래서요. 기억이 안 나요 저도. 그래서요. 네 그래서 갔는데 제가 야, 근데 그 일화가 진짜 재밌잖아. 제가 가서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 아이고 들은 거 봐.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미국 사람이었어? 어 외국분.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영어로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디 가냐고 물어가지고 I'm an IPN. I'm go to. Do you know an IPN부터 해야 돼. Do you know an IPN?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엄청 답답하셨나 봐. 한국어로 그냥 바로 아니 그래서 어디 가냐. 내가 LA에서 근데 한국어를 진짜 잘하시더라고 진짜. 깜짝 놀랐어. 와 얼마 잤는데 그분이 바로 영어 못한다고 제가 말을 하니까 바로 한국어로 하시더라고. 아 진짜? 네. 한국어를 잘하셨어. 너는 그, 잘 야, 그래도 서울 시도를 했네. 그래 일본은 하시죠. 일본어는 못하시지 않나? 아니 그 미국 대사관이야. 미국 대사관. 성훈이 시도는 했네. 그래도 시도는 좋았어. 그래도 이렇게 많은 성훈이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아 근데 상상이 된다. 못하고. 아 그래서 어디 가시는 거야? 그래서 어디 가시는 거야? 내가 그분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NFP 먼저 나 안 NFP이라고 나 자기 자랑만 자기 자랑만 본다고 하네. 그 사람 상상이 못했잖아. NFP 일단 아니 알고 있는 NFP? 알고 있었어요? 어 그분이 알고 있는 거 형이 먼저 했잖아요. 어 그래서 내가 K-콘 간다 어디 가냐 물어봤어. K-콘 간다 그랬는데 그룹명이 뭐냐 그래서 엔하이픈 이랬는데 엔하이픈 엔하이픈 뭔가 알고 있는 듯한 피버 아실 수도 있겠다. 드리노 피버 아니 포라르드라고 불러주시지 피버 아 나도 예전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처음으로 아일랜드 나오고 날 알아봤던 그냥 길거리에서 알아봤던 사람이 미 대사관이었나? 외국인이야. 아 그거 얘기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요. 약간 이런 선이 되게 많아요. 네? 공항 아니었어? 아니 그거 미 대사관에서 대사관. 제가 여권 재발 했던 대사관이 아니 그냥 형이 갔던 데 똑같은데. 아 똑같은데. 그 저는 그 한국대 뭐 맞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뭐냐 여권 재발급하러 갔었는데 거기에서 본 사람이 아일랜드 때 나오고 나서 아직까지 저희를 실제로 알아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 때요. 그래가지고 아 근데 딱 거기 갔는데 제이? 제이? 그래서 뭔가 되게 되게 드라마 그거다. 뭔가 드라마 리액션이다. 그리고 내가 실수 모자를 놓고 왔었는데 그거 가져다 주면서 그랬어. 아 진짜? 오 근데 지금 진짜 가져다 주면 선물로 드시네. 아 그러면은 이름 알고 주신 거겠지? 아 이거 제이라는 거 그랬었는데 아니 그래서 제이 모자 이렇게 아니 그래서 그 뒤로 이렇게 뭔가 팬이라고 모자에 이름이 써져 있어요? 이름을 물어본 거 아니 방금 손님 두고 가셨는데 이거 제이라고 손님이 아니면 그거잖아 대사관이잖아. 어쨌든 아 근데 막 팬이라고 엄청 그래가지고 막 그 뭐냐 뭐 핸드폰을 못 들고 가잖아 대사관 네. 그러니까 막 아 사진 못 찍어 같이 못 찍어서 너무 되게 안타깝다 하면서 아 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한국어로? 아니 그냥 형 땡큐 외국인이셨어. 뭐 어쨌든 K-콘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맞아. 대사관에서 아, 대사관 썰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 있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K-콘을 가기 위해서 뭐 대사관 갔다 왔다. 그래서 어디가 끝났다. 그래서 어디 가시냐고. LA요. I'm 그래서 저 NF는 LA에 NF 성은? 진짜 상황이 웃겨. LA 가면 재밌겠. I'm 은행장. I'm 은행장. I'm bank. You know? I'm from bank. You know? Music bank. 어 창피한. I'm from 남양주. 저 남양주 사람. 남양주? 남양주보다는 고향은 딴 데인데. 고향? 아 근데 네, LA 가면 와 진짜 얼마만에 나는 아 네 진짜 아, 너무 제이크랑 제이가 잘 도와줘야겠네. 나중에 케이콘 하와이에서 열었으면 좋겠다. 니키 하와이 가고 싶다고 계속 그럽니다. 와 LA 진짜 너무 오랜만이야. 와 너무 빠른데? 그래서 케이콘 때 또 재밌게 무대 해야죠. 오늘 사람 되게 팬분들 많이 오신다고 들었는데 엄청 좋아질 것 같아요. 재밌을 것 준비 많이 하고 있어.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길에서 마주 하루 가요. 길에서 마주치면 아는 척해도 되네요 엔진분들이. 그럼요. 그럼 아... 당연하죠. 그럼 바로 NIF 하이? 어? 엔진? 엔하? 워썹? 엔하? NIF 엔하이? 엔하 아 그것도 있다. 서울 페스타? 서울 페스타 이번 다음 주죠. 그럴걸요 아마? 네 다음 아, 주 아 저 그거 보고 싶다.
근데 그게 아닐 걸? 그 날이 아니. 그날 아니에요. 예. 아니야. 아, 그게 그... 다른 거야. 어? 아니야. 맞아? F1인데. 근데 F 그게... 아니야. F1인데. F1 아니야. F1으로 E 그러니까 F1 차인데 생긴 건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냥 전기차. 전기차야. 아. 그래서 근데 그게 내가 봤는데 위에 그 LED가 있대. 맞아. 그걸로 막 부스터 쓰는지 뭐 알 수 있다고 막. 우와. 부스터? 카트라이더가 아니고. 그런 게 있어요. 어느 구간부터는 좀 더 이게 더 빨라질 수 있는 구간이 있다고. 아, 우와 신기하다. 아까 그런 게 좋겠네. 근데 원래 페이지가 때 그 있는데. 게이지보다 뭔가 여기서부터 이 코스는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고 약간. 아, 예전에 와. 뭐 그런 많아. 오히려 안정하겠다. 미니 카트 같은 거. 야, 무슨 커브 돌 때 좀 더 속도 줄여야 되고. 그런 게 있다고 나는 들었어. 게임 같은 카트라이더는 늘. 그래서 이게 LED가 있어서 그 보고 있는 그 관중석 있잖아요. 거기서 알 수 있대. 그냥 카트라이더 그냥 실사판 아니야? 이 차가 뭐 이런 상태인지. 와, 재밌겠다. 저도 보러 가고. 그 소리도 많이 안 날 것 같아. 근데 그게 그거였어? 나는 그게 그거. 그게 아마 그거일 거야. 그게 그거야. 어디서 하죠 저희? 서울 페스타니까 서울에서 하자. 저도 되게 많이 오신다고 알고 있어. 맞아. 아, 저도 보러 가고 싶네요. 우리는 공연하는 하루가. 그 저희가 아, 그 경기를 경기를 아 개최를 먼저 하고 경기는 좀 나중에. 맞아. 그래. 그냥 재밌겠다. 보고 싶다. 아, 나도 보고 싶은데 너무 관심 있네. 테슬라 나온 거 알지? 근데 그게 소리가 진짜 거의 안 나더라고. 소리 안 날 것 같아. 동기차니까. 저 원래 소리는 진짜 소리. 뭐 소리 너무. 사실 그 재미도 있는데. 아 이거 이렇대요. 통쾌한 바퀴. 하지 않을까? 할 것 같은데. 어 진짜 막 하는 거. 우리 아이들 들어가기 전 그런 거 영상 봤는데 교육. 아 맞아. 팀워크. 팀워크란 이런 거. 팀워크는 이런 거다. 아 2초 만에. 맞아. 빌리프랩의 신계 팀. 와, 왜 이렇게 잘해? 아, 근데 그거 되게 잘 만드셨어. 잘 만드셨어. 헛내리는 거 맞아. 슬로우 모션. 그거 진짜 막 영, 진짜 막 몇 그래. 초 안에. 그 레드불 광고였네. 아, 맞네. 레드불 팀이 좀 잘하지 않나? 그거 다 에너지 음료 아니에요? 응. 그거 아마. 진짜 그게 그거예요? 응, 그게. 아, 날개를 펼쳐줘요.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먹이만 던져주면 옛다 이놈 맘야 하늘 그냥 그래서 옛날에 저 연수원 때 막 그 유행어 있었는데 동물이야 동물 막 이런 거. 아, 동물이 아, 오랜만이야. 동물이 그 간식 있으면 막 달려가서 내가 먹는 줄 먹는다고. 얘들아 그거 얘들아 자두 그때 연습생 때 먹을 그 간식이 없으니까 아, 자두. 근데 그때는 늦게 가면 진짜 못 먹어. 이제는 말할 수 없어. 빨리 가야 돼. 저희 얼마나 억울했는지. 얘들아 고구마 먹어. 나 살다가 자두 먹을 낀 적은 내 인생 처음이었어. 자두 먹으려고 낀 적. 간식 걸어봐. 밀치고 야 자두 줘. 내 자두야. 제일 큰 거 제일 큰 내가 큰 거 먹어. 자두. 진짜 나 그때 약간 안녕 자두였어. 준이었어 진짜. 안녕 자두. 그리고 우리가 연습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먹어야 돼. 맞아 맞아. 근데 그 계란 그래. 먹었을 때 그 옆에 친구가 계란 줄까 이러고 진짜 누가 보면은 새벽에 너무 배고파가지고 냉장고에 있는 자두 그냥 훔쳐먹어. 아 맞아. 밤에 뭐 훔쳐 생선이야 되잖아. 너무 배고파가지고 너무 배고파가지고 거기서 밤에 잠이 안 오는데. 근데 거기 급식실은 진짜 맛있었어. 맞아. 밤에 맛있었어. 막 짜파게티 나오고 급식은 맛있어. 와 그때 김치찌개 먹다 진짜 급식은 너무 신기했다. 그때 김치찌개 먹은 날 제가 토하지 않았어요? 아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많이 먹었어. 많이 먹었나? 아니 그때 그 언제 또 먹을 수 있지? 힙합 수업이었잖아. 네. 아 그때가 그날이었는데 두 그릇 먹었어. 애니멀부터 두 그릇 먹었어. 그리고 제일 앞에 서 있었어. 맞아. 앞을 거울 다 지나고 다 보고 있었는데 거의 내가 포뮬러 1이었어 진짜. 희승 오빠 비주얼 대박. 오 대박이죠. 희승 오빠 비주얼 대박이래. 아, 제 비주얼 대박이야. 에이. 아 맞다. 우리 저희 투어 때 일본도 가잖아요. 아, 그쵸. 연습실.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일본에서 이렇게 일본에서 뭐 할지 추천 좀 하세요. 저 유니버셜 무조건 갈 거고요. 유니버셜 어디 있어? 어디 도시? 오사카. 아 진짜? 오사카. 오사카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뭐 거의 도시니까 하겠죠. 그 유니버셜 가고 그리고 온천. 온천은 형. 나도 가고 싶다. 제 형이랑 온천 진짜 가고 싶어. 나 제 형이랑 리얼 너 이름은 뭐라고? 리얼.
리얼. 걔가 진짜 진짜 아, 노예. 어. 아 리얼. 리얼. 아 근데 진짜 랭크처럼 무조건 가고 싶어. 근데 거기 진짜 마주쳤을 수 있어. 진짜 옛날. 어 그니까. 나 예전에 니키랑 같은 사우나 다녔단 말이야 일본에. 거기 저 진짜 한 달에 한 번은 갔었거든. 근데 언제 한번 봤을 수도 있어. 나 진짜 많이 자주 갔어. 일본에 잘 갔었어. 아니 일본 너 엄청 자주 갔었는데 갈 때마다 매일 거 사우나 갔어. 일본에 매일 갔어? 일본 가 있을 때 아, 매일 매일 일본 갔어. 매일 일본 갔어. 뭐 아침 출근에 일본으로 아니야? 매일 먹어서 매일 당일치기로 갔던 사람들도 있대요. 이거 멤버들이랑 같이 가고 싶은데 거기가 진짜 특이한 게 아, 진짜? 아시아 부스랑 우와. 그 유럽 아, 그 부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남녀 타 남탄 차인데 한 달에 한 번씩 바뀌어요. 난, 아, 그럼 재형은 양쪽 다 갈 수 있네. 뭐라고? 그 아메리칸 아~ 아메리칸이랑 아시아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메리칸 아니 그러니까 엄청 유럽 스타일로 이렇게 가게 보면 온천탕이랑 아, 아 뭐야 아 아시아 스타일 아시아 스타일 아 뭐야 아시아 스타일로 아시아 사람별로 나뉜다 저도 그렇게 기온이 약간 근데 아, 뭐야 그 남탕 여탕이야 한 개는 무조건 남탕이고 한 개는 여탕이세요 아, 이게 아, 남탕 여탕 이유가 있었네 아 그렇네 아 뭐야 아, 뭔데 있어? 아, 이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거기 근데 거기 너무 넓어가지고 수영장도 있단 말이야. 거기 수영하고 맞아. 엄청 들어가면 진짜. 우와. 근데 그게 탕 종류로 가면은 피부 좋아진다. 탕 종류도 막 한 열 몇 개씩. 근데 저 우와. 겨울에 온천 가봤는데 겨울에 가는 게 진짜 재밌어. 와 노천 여기 시원하다. 겨울에 나가면은 눈 내릴 때 되게 웅덩이처럼 파놓은 그 그게 있어가지고 맞아. 거기가 진짜 눈 내릴 때. 일본에서 그 수건 이렇게 올라온지 않게 맞아. 어? 아 맞아. 여기 위에다가 막 계란 물 적셔 올려. 계란을 왜 올려? 약간 이거 배달 아 그거 뭐 아, 먹을 수 있어? 온천에 뭐 먹을 수 있나? 온천에서요? 그 안에서는 못 먹죠 아 근데 아. 그 물도 못 먹어? 거기는 먹을 수 있어요 온천 뭐 맥주나 뭐 음료 그런 거 다 팔거든요 막 탕에 다 들어있을 때도? 그냥 밖에서 뭐? 그냥 네. 어, 그거는 일본은 그런데 한국은 그냥 진짜. 그 빙수도 그냥 한국 그거 있잖아 그 뭐냐 물에 동동 떠다니는 그런 거 주잖아 아, 저 그걸 좀 거기 안에서 우와. 근데 쇼 같은 것도 하거든요. 우와. 쇼, 아, 쇼, 쇼, 자, 아, 쇼. 쇼. 와, 진짜 재밌다. 가고 싶다. 엄청 난 엄청만 하고 오면은 난 할 거 다. 진짜 서울이 없겠다. 진짜 기분이 엄청 좋은데. 뿌듯해져. 난 산 같은 데도 가고 싶은데. 산이요? 그 대나무 숲 같은. 후지산? 오. 오, 어, 나 옛날 간 거 같아. 원숭이 거. 일주일 걸려. 원숭이가 엄청 많았는데. 애기 원숭이. 좀 뭔가? 네. 오사카. 네. 도쿄 같은 데서. 학교에서는 어쨌든 일본에도 이렇게 소원합니다 맞아요 어, 우리 비행기 탈 때 하고 그 얘기로 그 얘기로 시작됐네 그 얘기로 시작돼서 이 이야기는 이제. 일본 얘기로부터 아, 시작해요 네. 투어 얘기로부터 시작해요 네, 일본 투어 얘기로부터 시작해요 벌써 좀 설레긴 해요 일본이 투어. 마지막이죠 와 진짜 너무 설렌다 네 미국 투어 때 선크림 많이 발라야겠다 맞아 아 맞네 아, 지금 한여름이구나 네. 근데 우리 갈 때는 갈 때는 근데 한국이 더 덥대요 아 맞아요. 연준이 형 랜드 맞아요. 그때 더 덥다. LA. 오늘 언제 들었어요? 오늘. 오늘 왜 이렇게 몰라? 오늘 같이 있었는데 언제? 라운지. 딱 정상 메리미래요. 어? 메리미. 정원이 아기 냄새가 나나요? 아기 냄새가 나요? 근데 아기 냄새가 뭐예요? 아기 냄새가 뭐예요? 그 베이비 파우더 베이비 그랜드 씨 좋아하는 베이비 크림? 베이비 파우더 아, 진짜 피부 너무 좋다 그 애기들한테만 나는 냄새가 있어 분유 냄새 맞아 와 분유 냄새 그래서 제이크가 저번에 난다고 막 아 진짜? 분내 난다고 에너클라 언제 들어와요? 에너클라 곧 할 것 같습니다 솜털 같은 거 아니 근데 나 저번에 궁금한 거 있었는데 그 너한테 뭐 어디서 뭐 촬영했었을 때가 저한테 솜사탕 냄새 난다고 한 사람 누구예요? 솜사탕 저였던 거 같은데 그 왜 솜사탕 그게 누구야? 향수 냄새가 솜사탕 냄새 났어? 솜사탕 냄새 난다? 그냥 단 냄새? 달달한 냄새? 향수 맞는 촬영이 있었나? 향수 안 풀었어 향수인 거 같은데? 우리가 피버 아 맞아 피버 피버 뮤직 좀 그 말 하는 게 약간 기억나 피버 뮤직비디오 하면 1년 지나면 1년 지나면 1년 동안 그걸 생각했던 거야 왜? 언제 할 거야? 1년 동안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언제까지 기다리다 아니 나는 친구도 봤대 여기서 막 된장이 오, 아 그때 우리 댓글 아니 응명으로 뭐 아 뭐 그 자유계 자유계지만 엔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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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솜사탕 냄새 난다 이거 어 뭐 그 기억을 하는 거 기억을 형 평소에 약간 아기 냄새 해가 다 좋은 냄새 나요 그래요 그래요
성훈이 형이 그 가세븐 선배님 팬미팅? 아 맞아. 했을 때 그 옆에 후기 막 좋은 냄새 난다고. 오 진짜? 그때 한숨 뿌리고 좋은 냄새 난다고? 근데 진짜 가세븐 선배님들하고 같이 봤어요. 진짜 옆에서 이런 이 정도? 진짜 이 정도. 진짜 팬이 됐어요. 뒤에도 이 정도. 뒤에 분도 이 정도 거의 거리에서 팬으로 바뀌어 진짜 모자 안 썼죠 형. 팬이 나 진짜 팬이 됐어. 밖에 털었는데 염색도 하잖아. 그때 했을 때. 그쵸 백발일 때죠. 끊긴대요. 아직 최적화 같은. 아 위버스도. 갑자기 끊긴다. 갑자기 네. 너무 끊긴다고. 근데 마침 혼신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저기 다음 스케줄 있잖아요. 그러네. 연습이 있어가 좋은데. 맞아. 한 시간 했음. 진짜로? 아 진짜. 좀 오랜만에 안 돼 이게. 뭐 다음은 단체 부에 좀 오랜만 아니야? 진짜. 아니, 그때 당했는데 그때는 느낌. 언제였지? 언제였지? 그 의상 입고. 아 의상? 나 제이키. 아. 아. 지난주에. 근데 그때는 뭔가 이 기근한 느낌 달라. 의상 입고. 그렇습니다. 오 저희도 그렇게 됐어. 저희도 할 건다. 오 저희도 엄청 할 거네 이거. 네. 아. 근데 뭐 뉴스파일 가야지. 저희가 이제 아이고. 아 활동 끝났어. 아 근데 이제 활동이 끝났고요 여러분. 좋아 시작이다. 새로운 활동의 시작이. 아 솔직히 활동 때는 그냥 와 이거 어느 약간 되게 길게 느꼈어. 아, 끝나는 저게 끝나도 길게 느껴지는데 사실 뭔가. 근데 뭔가 근데 금방 갔어. 활동이 끝난 게 아니. 활동이 사실 이번 활동만 그러니까 음방 활동만 끝난 거지. 그렇죠. 맞아. 카니발 활동 아직 안 끝났고 보더 데이원도 아직 안 끝났어요. 보더 데이원. 왜냐면 또 투어가 남아 있고 또 투어가 끝나면은 이제 시상식 이제 시즌이 또 돌아오고. 뭐야. 하니까 그거 네. 진짜 볼 일이 되게 많아. 좋은 것 같아. 진짜 무대를 그만 더 이제는 다 되면 그치. 이제 그리고 다 나는... 이제 무대만 남았어. 뭔가 크게 크게 콘서트 하면 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많이 잘한. 네, 수고하셨습니다. 미 3집 활동 엔하이픈 캡 타임. 오케이 캡처 타임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종료를 뺐습니다. 어. 오. 오케이. 좀... 자. 좋아요. V로 갈까요? V로 보니까. 아, V의 어. 3으로 갈까요? 미니 3집. 오케이, 3집. 아니, 저희 위버 W. 요 위버. 저도 W. 위버 위버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맞아요? W 이거예요? W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는 그건데 위. 위. 갈까? 위. 뉴스. 위. 네, 좋아요. 오케이, 캡스 타임.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나 4호감으로 해야겠다. 어, 저도 해야지. 넣어야지. 나 넣어야지. 난 3 해야겠다. 오케이, 저 4호감으로 해야겠다. 그럼 나 5호감으로 할게요. 저 4호 할게요. 저 그럼 위버스 할게요. 저 위버스. 위버스? 네, 여기 위버스. 여기 위버스예요? 위버스. 저 나는 일본은 웃을 때 할래요. 그 인터넷에서 웃을 때 W로 웃던데. 저도 W로 웃어요. 왜? 나는 하! 일본에서는 크르크가 그 일본어로 와라와라 그래. 아 와에 그 대문자 W로 뭐라 우스... 뭐라 그 말 문자 우리 웃을 때 야! 한국어로 하.. 아 영어로 하하 하잖아요. 난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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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와라 와라와라 뭐야? 앞으로 마무리하고 차이인데 어떻게 인가? 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 좋습니다. 저희 이제 딱 네. 기대 많이 해주시는 투어 준비 이제 열심히 하시지 네. 않고 무엇보다 다치지 않고 이번 시작 끝나야죠. 끝나죠.
조금 했으니까 이제 많이 했지. 이제 그런 거 바이러스 이런 거 딱 안 걸리게 손 씻고 그 투어 맞아요 진짜 투어 가기 전에 활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 진짜 좋습니다. 다 같이 제가 저 이제 러닝머신 많이 뛸 거예요. 유성수. 좋아요. 엔진분들도 근데 사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 얘기.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네. 그게 되게 고생이란 걸 알고 있어서 맞아요. 저 산업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시고 저희보다 바쁘셔서 되게 힘든데 그래도 저희 사실 저 왜냐면 스케줄이랑 저희 헤매하러 오시더라고요. 미리 저희 헤매하고 있으면은 이제 밖에서 이제 기다리고 엔진분들을 기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연습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안녕. 안녕. 여기까지 연습했습니다. 가지마 가마 너를 위 되나? 안녕 여러분 식사하시고요 여러분.